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는 과거에 대전 어쨌든 뭐 번화가의 뭐 메카였죠 여기가. 궁동입니다, 궁동. 뭐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여기가 뭐 핫했어요 옛날에는. 예. 궁동이 핫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죽었죠. 옛날에 핫한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이거 궁동인데 여기가 궁동이라는 곳이에요. 아휴, 뭐 식당이라니까 뭐 구워서 챙기겠죠. 털을 빼줘야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빵빵거리고, 아니 누가 안 빼주는 건 아닌데 어차피 저 사람 빼줄 거잖아요. 봐봐, 되게 빵빵거리잖아요. 야, 이거 하잖아요. 누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차가 앞에 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녕하세요. 차 뒤로 넣어도 돼요? 차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죠? 차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앉아요? 전단 더 올려주세요. 달 것 같아. 네, 더 올려줘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아니,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예. 2층에,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찼잖아. 안 나가냐, 안 여기가. 예. 예. 그럼 2층만 전용. 네. 근데 근데 2층에서 안 나가요? 예. 근데 이거 막 아니야? 여기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는 내려오고. 네, 이거 말고. 아, 알겠어요. 아니, 이 사람 와야 돼. 기다려 봐. 누구야, 누구? 여기 2층잖아. 주방장한테 조심시키는데도. 네. 자기는 한 거다. 그때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구 어떻게 관계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편하고 부부 주인. 그러니까 건물주 주인이시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뭘 여기 몰라요. 아니. 막혔다고 네. 해도 저번에 저 사람들이 뚫었어요. 저 사람이라면은 여기 창가 2층. 본인들이? 네, 그 사람들이 그거 한 사람이야. 식당 키운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네 썼는데 여기 와서 보더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장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 이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는데 그래도 돈을 접대 그 사람은 더 싸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동영상을 보니까 네. 보아스 척을 해야지. 보아스 척. 아니, 그럼 이건 안 돼. 스프링 갖고 안 돼요. 내시경 그 사람 보여주고, 네. 내시경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막 가고. 예, 예. 내시경 그 사람 보여줘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왔어요. 주방님. 그러니까 돈은 이 사람이 준다는 거죠? 같이 내는 거죠. 이번에 같이 내는 거죠. 왜냐면 저번에 자기네들이 한강전을 했으니까. 스프링은 구멍밖에 안 나요. 요만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스프링은 뚫리는 게 아니에요. 물만, 물구녕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니, 이거는 수압으로다가 다 세척을 해야 되지. 스프링은 청소가 아니에요. 그냥 소통, 물만 빠지게 해주는 거야. 뭐 완벽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세척이니까. 그 스프링은 뚫리기만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이렇게 뚫게 되면 막 기름 덩어리 막 엄청나. 그러니까 기름이 어차피 얘는 시갈로 쪽이라 네. 거꾸로 나오긴 나와도 얘는 응. 다 시갈로 다 나가요. 기름 예 네, 나가죠. 예. 이쪽하고 그러니까 요게 아까 보여다시피 요게 시갈로예요. 아까 그게 얘가 시갈로인데 얘가 아마 얘랑 같이 엮어서 나갈 거예요, 아마. 예.
예.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갖고 맺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거 뭐 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막히는 거야 뭐. 어쨌든 음식점에서 나오는 건 기름이기 때문에 거의 기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동절기로 왔기 때문에 기름이 굳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는 잘 안 굳어요. 여름에는 따뜻할 때 안 굳어요. 추워지면서 이제 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막히기 전에 동절기 오기 전에 미리 세척을 하는 거예요. 예. 굳어버리면 세척하기 더 힘들어요. 지금 기름이 막혀 있어갖고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점에 거의 다 기름이죠. 예. 근데 이게 예. 뜯으니까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프링은 뚫는 용도지 세척이 아니라니까요. 용어를 잘 알았어야 돼. 세척은 그야말로 관에 다 묻혀있는 거 세척을 하는 걸 세척이라고 하는 거고, 스프링은 그야말대로 스프링 이게 돌 것 같죠? 스프링 아무래도 이거 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자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야말대로 그, 예를 들어 배가 안에 기름 꽉 차있잖아요? 얘가 가서 얘 다 털어줄 것 같죠? 천만에요. 구멍 들어갔다가 딱 나오고 말아요. 거기로 물 빠졌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혀요. 며칠 못 가요. 아니, 저걸 해도 임시적인 거. 세척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쓰시는 분이니까 일단은 세척은 다 해드 다 어차피 다 통수 다 해드려요. 깨끗하게 해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맡긴 거는 기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를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런 오수바지나 이런 지수장이 왜 있냐면 맡기지 말라고 걷어내라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오수바지가 왠지 아세요? 이거는 건물주 분이 다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유로 맡기면 다 본인들 책임이에요. 이거 관리하라고 해준 거예요. 관리하라고. 이거 괜히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만약 기름 쌓이면 주기적으로 걷어줘야지 이게 다 떠내려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배관에서 굳는 거예요, 다. 기름이 내가 다 걷어냈으니까. 예. 이 정도 양호한 거예요, 진짜. 물 넘쳐가지고 이걸 덮어놨다. 예. 일단 이게 넘쳐가지고 기름이 굳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의욕하나 사거나 뭐 이렇게 몇 개 정도 해주세요. 예. 하고 이거 내시려고 하면 네. 잠시만요. 수도가 있죠, 물수도? 예. 도저히 안 말랐네. 작업하시는 동안은 옆에 오지 마세요. 다쳐요. 아, 기름에 기름. 기름 다. 기름 다 기름들이라고, 기름들. 이제 기름 다 굳어있어, 딱딱하게 지금 으깨는 거예요.
들어가자 이제. 여기가 지금 막힌대요, 여기가. 네? 지금 이 구간이 막힌대더라고요. 예, 뚫렸다, 이제 뚫리잖아요. 예.
이제 올라간 거야. 지금 배가 타고 올라왔다고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어, 그냥 연결 안 돼 있어요.
일단 불 꺼봐요! 불 꺼봐, 내시경 보게! 불 끄라고! 근데 왜 이쪽으로 연결 안 하고 이쪽으로? 얘 따로 간 거 따로. 따로 해가. 예, 시갈로로 따로. 아, 얘도 웃겨서 다시 넣으면 돼요. 그냥 흘러버려. 편하지 않나? 아니면 얘 먼저 했는데 나중에 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중에 공사한 거라고 이거. 돈수덕으로 그냥 이거 올 수 있었으면 좀 덜 맥히겠지. 아니 나중에 한 거 같다고 나중에. 나중에 이쪽에. 예, 나중에 따로 원래 있는데 이거 하면서 따로 뺀 거 같다고 별도로. 왜냐면 뭐 다 건물을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식당은 배관 다 따로 빼는 거예요. 저기 주거하는 분들하고 같이 썼다가 난리 나요. 마켓은 마켓 다 같이 막 펴갖고. 아, 예, 그래서 따로 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은 무조건 별도 관으로 나가면 돼. 식당 기름 많이 쓰고 마켓이 많은. 여기 가면서 이제 바로 꺾이는 거죠. 아까 어디서 막혔냐면 여기서 많이 막혔어요. 여기 물이 고여있죠. 여기 고여있잖아요. 네. 아까 여기서 막혔다고요. 근데 우리가 물이 이쪽으로 안 내려가. 아 여기? 아 여기서 아까 이 아까 이 구간에서 막힌 거라고요. 기름이 여기서 제가 아까 뚫어보면 알거든요. 여기가 물이 고여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름이 많이 막혔던 거예요. 저번에 오신 분은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나중에 두 개를 길게 연결해 그제서 뚫렸어. 처음에 짧은 데서는 안 뚫리고 아주 길게 넣으니까 엄청 기네, 깊네 이러면서 그제서 뚫리더라고. 그 철 넣을 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앞에가 이게 시걸로 된 것 같아. 예, 통닭 소리 나네. 통닭 이게 시걸로인데 잠시만요. 앞에만 닦으면 돼요. 이제는.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여긴 물이 있잖아요. 이쪽은 아까 제가 다 뺐죠. 예. 여기도 물이 잘 고여 있어요. 예, 여기 깨끗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아까 다 청소했기 때문에. 예, 기름 하나도 아까 다 뺐잖아요. 여기 아까 안 뺐으면 여기가 다구돼 있었어. 기름 여기. 예. 예.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입상관이에요. 입상관은 뭐 막힐 일이 없어서. 예.